네, 여야가 다음 달 시작되는 100일간의 정기 국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연찬회와 워크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공유한 다음 오염수 등 선동 정치에 대응하고 연금, 노동,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도 분임 토의 결과를 공유한 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를 규명하고 민생을 챙기며 자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.